네, 저는 지금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까지 하고 지금 NC 식품관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근데? 이랜드가 이번에 새롭게 헬스케어 산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오. 킴스클럽이나 인터넷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의심이나 궁금증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비자들에게 추천할 만한지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을 하나만 챙기지 않습니다. 비타민 ABCD 기본이고 어머니께서도 항상 말하시지만 건강은 젊어서 챙기는 거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혹시 어떤 비타민 드세요? 저는 비타민을 아직 안 먹습니다. 건강은 원래 젊어서 챙기는 건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랜드 헬스케어 CD의 이형철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일단 지금 매장을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바로 정리하면 될까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돌려서 이렇게. 아이고, 다 밀렸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장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화장실 잘 못 가면은 바이오틱스 좀 먹었어요. 이게 안 먹으면은 마음이 답답해요. 이건 비타민이랑 셀레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 유해산소가 있어? 네, 산소 중에도 유해한 산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조심해서 산소 마세요. 저는 홍삼이죠. 빼도 되겠지? 오. 자, 얘 한번 성분표를 봐보겠습니다. 홍삼이 감기에 걸렸다는데요? 얘는 큰일 났어, 잠깐만요. 메스! 얘는 진단이 필요해. 홍삼 열이 40도예요, 지금.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했던 열정. 홍삼. 아, 근데 여기 꿀도 있어요. 잘못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드디어 약국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잘 영업해보겠습니다. 피디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픈 곳이 있는데요.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일단 위험해요. 새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데 뭘 먹어야 되죠? 아, 이건 또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요. 루아이 분들께서 저 때문에 심장 많이 아파하셨거든요. 그럴 땐 또 처방이 있죠. 저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어디에 좋은 거죠? 이거는 몸에 좋아요. 돌팔이 아니죠? 아, 돌팔 아니죠. 저 못 믿으신 거예요, 지금? 못 믿으세요, 지금? 자, 제작진 분들 한번. 혹시 어디 아프셔서 오셨나요? 마음이 좀 약간 아린 것 같아서. 혹시 뭐 생각나시는 사람 있나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저희 엄마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야, 어머니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시구나. 마음이 아프면 일단은 찾아가야죠, 부모님이랑. 자, 바로 이 홍삼. 저희 명절 때 집 찾아가면 뭐 들고 가나요? 홍삼을 들고 간다? 마음이 덜 아파지고. 그럼 이게 낫는 약이죠. 아, 그런가요? 네. 요거 결제는 109,000원이고요. 109,000원이요? 네, 카드 할부 되고요. 할부? 네. 39,000원이라고 하죠. 들켰네요. 네, 이제 스태프분들의 병도 제가 고쳐드렸으니까 이번에 진짜 직접 오신 손님분들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시죠. 약품을 찾으신 분들이 없는데? 선배님. 아버님께 한번 가볼까요? 혹시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자, 찾으신 거 있으세요? 찾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몸 건강에다가 몸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네,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선배님, 맞죠? 네. 제가 그쵸? 좀 도와드릴게요. 맞죠? 근데 진짜. 맞다고 추천을 잘 해주셨고, 네. 이게. 자, 그러면 눈 건강에 좋게 제가 애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셔 보시고 좀 효능을 직접 좀 체험 한번 해보는 거를 해볼까요? 약간 약발을 이렇게 두 개 한번 드셔 보실게요. 다 맞습니다. 아까 파셨던 건데 드셔 보시죠. 와우. 야, 다 먹으라고요. 아니, 하나만 드셔도 돼요. 저 10초 후에 피로 회복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되고 있나요? 들었나요? 맞습니다. 아, 주세요 이제. 피로 회복은 요 계단. 갔다 오면은 힘든지 아닌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전혀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홍삼. 이거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죠. 제가 또 면역력이 안 좋거든요. 면역력이 안 좋으세요? 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홍삼 먹어봤는데 면역력 테스트를 좀 준비해봤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주접 멘트를 듣고 주접에 대한 면역이 생겼는지. 이걸 보고 사실까요, 그러면? 저 어제 되게 힘들었어요. 준서 좋아하는 사람 손 접어 했더니 지구의 반이 접혀서 겨우겨우 되돌리느라.
잠깐.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약을 두 개 다 먹어봤잖아요. 네네. 아 진짜 맛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 추천해주실만한 제품들이 있는지. 네,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싶거든요. 면역력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랑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면 제 친구들이나 뭐 저희 멤버들 젊은 또래 분들에게는 어떤 게 좋을지. 뒤로 회복에 좋은 감기가 없지 않을까. 디오 사랑하는 부모님께 홍삼 잘 챙겨먹고 이제 아프면 안 된다잉.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써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사랑하는 멤버들에게 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형들 피로 회복에 좋은 약을 선물할 거야. 사랑해잉. 짠.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현재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한준 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해보면서 제가 좋은 세트들 자 골라봤습니다. 한삼 바이오틱스라고. 가격은 좀 그럼 어느 정도로? 어버이날. 네. 5월 8일이니까 네. 58%는 좀 진보하잖아요. 85% 어떠세요? 85%? 네. 저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서 네. 하나가 39,000원이잖아요. 한 개 가격으로 두 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이제 홍삼 포스 그리고 요거는 간이니까 간 포스. 아 간 포스? 네. 홍삼 포스니까 60% 어떻습니까? 아 홍삼 포스랑 60% 무슨 네.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 없어요. 30% 그러면 한번 조금만 더 올려서 45% 그러면. 아 좋습니다. 그럼 간 포스 술을 좀 자주 마시는 20대, 30대, 40대 분들까지 다 합치면 90%. 근데 좋죠? 제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네. 38% 38% 네. 간 포스, 38% 홍삼 포스, 8% 할인 80%? 네? 아니, 홍삼 포스 45% 간삼 프로바이오틱스 44% 그리고 여기 이제 1 플러스 1 네. 50% 할인 네. 팬분한테 효도한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리님 그러면 이 세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혹시 어떤 이벤트가 되는지? 칼칼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 준서님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전달드리도록. 제가 아, 네, 의사 맞습니다. 가운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완전 레어템입니다. 레진입니다. 추가적으로 네. 저희가 칼칼 통해서 구매하실 때 저희는 무료 배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할인해도 돼요? 괜찮으신? 이 정도면 퇴사까지는 안 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까지? 아 그건 알바 언제까지 하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저 이제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퇴근한다고요? 네. 궁금한 건데 네. 아까 내가 한 거 알바 베이스 깐 거 아니죠? 딴 데도 약 팔러 가자. 저희 오늘 일 끝났어요. 어때요? 사실 날로 먹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 힘이 부근부근한데? 힘이 나세요? 아 왜냐하면 야, 우리 홍삼, 간비 엄청 잘 먹은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너무 안 오는데? 아 전 뛰어갈게요. 저 먼저 갈게요. 네. 뛰어가세요. 안 때려. 감독님. 감독님! 빨리! 다음엔 어디로 가실까요? 다음 알바요? 위로 갈까요? 오랜만이네요. 고마워! 어서오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연예인 병이야? 아니, 그... 야. 오, 잘하네. 퇴근! 퇴근! 직관! Let's go! 야, 고기 먹으러 가서